72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는 설계 전에 말천지 정의하며 산태기 통기하며 내풍이 상박하며 수하 불상석하야 팔계 상착하님 수왕자는 순포 지뢰자는 역이라 하면 소자왈 건남 곤북이요 이동감서면 진통북이요 대통남이면 손서남이요 간서북이니 자진지거는 미순이요 자손지고는 위역이니 꼭육십상의 방위도 방차니라. 소자왈 건군이 중이 육자횡은 역지 분야니라. 우왈 진시교음이 양생하고 손시소양이 음생하니 태는 양장냐오 가는 음장냐라. 진태는 제천지음냐오 손가는 제지지양냐라. 고로 진태는 상음이 하양하고 손가는 상냥이 하음하니 천이시생으로 언지구로 음상이 양하니 교태지의야오. 지기성으로 언지고로 양상이 음하니 존피지위야라. 건고는 정상하지위하고 감이는 열좌우지문하니 천지지소합벽과 일월지소 출입과 중하추동과 회사견망과 주야장단과 행도영축이 막불유호차의니라. 우왈차 일절은 명복히 팔계야람. 팔계상착전은 명교상착이 성육십사야오. 수왕자 수는 약순천이 행이니 신은 자손야님 개이생지 개야람. 고로운 수왕야오. 지뢰자 역은 약역천이 행이니 신은 우행년인 개미생지 괴야람. 고로운 지뢰야니 부역지수는 유역이성이람. 자일절은 직해도의하니
야격지서시지위아니람. 우는 설계전의 말. 우측에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은 설계전의 말하기를 천지 정위하며 하늘과 땅이 미를 정하며. 이제 거기서 거는 하늘이고 고는 땅이잖아요. 건곤이 딱 자리를 정하고 산택이 통기하며 산은 간상년 그죠? 간 택은 태상절 그죠? 산택이 통기하며 길을 통하게 하며 뇌풍이 상박하며 뇌는 진이니까 진하련 풍은 손하절이지요. 뇌풍이 상박하며 서로 부딪히며 수화 불 상역 상석하여 물은 감이고 화는 이지요. 수화가 서로 쏘지 않아서 쏜다는 것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괘에 상착하니 팔괘가 서로 섞이게 되니 수왕자는 순하고 숫자로서 간 것은 순하고 지뢰자는 역이라 하며 그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역방향으로 간다라고 설계전에 요 말이 풀이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화두는 수왕자 순, 그 다음에 지뢰자 역, 이게 뭔지를 요 대목에서 우리 찾아봐야 돼. 소자왈, 건남 곤북이요. 건은 남쪽, 그러네. 잘못했네. 건은 남쪽, 곤은 북쪽. 이동 감서하며 이는 동쪽 감은 서쪽 진 동북 태 동남 손 서남 간 서북이니 자 진 직어는 진으로부터 건에 이르기까지는 위순 순이 되고 자 손 직어는 손으로부터 곤에 이르기까지는 역이 되니 후 64괘 방위도 방차라. 뒤에 이제 64괘 방위도가 있는데 거기도 이와 같은 방법이라 이거죠. 그러면 뒷장을 넘겨봐가지고 보세요. 거기 진부터 건까지는 이게 이제 평소에 우리 말하던 시계 방향이지요. 맞나요? 네. 이걸 이제 순 방향이라고 하고 반대로 곤부터 참나 이게 잘 모르겠어. 손괘로부터 곤까지는 역방향이다. 그러니까 4, 3, 2, 1 이렇게 이미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가 만약에 진검다리를 가려고 하면 내가 1, 2, 3, 4라면 여기부터 4, 3, 2, 1 여기는 내가 오늘 지나온 자리잖아. 그런가 하면은 5부터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지요. 그지요? 5, 6, 아직 내가 발을 띄지 않은 자리잖아요. 5, 6, 7, 8. 여기는 역방향. 여기서 역이라는 것은 맞이해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 후 64회도 방차다. 근데 여기서 그 부록을 좀 더 풀어보시죠. 소자왈 건곤이 종이 육자 횡은 역지 본냐니라. 소자가 말하되 소자는 소관절이에요. 소자가 말하기를 건곤이 종이 건과 곤은 딱 종으로 딱 서 있잖아요. 종으로 딱 서 있으면서 육자 횡은 나머지 여섯 개는 옆으로 이렇게 뉘어져 있잖아요. 육자 횡은 역지 본냐니라. 그것이 바로 역의 근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오왈, 진, 시, 교음이 양생하고, 진은 진하련이잖아요. 그래서 진이 처음으로, 그랬어. 진하련, 맞죠? 진은 처음으로 음과 사귀어서 양이 생기고, 손하절이지요. 손은 맨 밑에 끊겼잖아요. 그래서 손, 시, 소, 양이 음생하니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본래 출발은 곤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곤. 곤에서 출발을 하는데 맨 밑에 있는 그 음이 사겨가지고 양이 하나 생겼잖아요. 진하련. 감멸. 네? 진하련이지. 네. 그 다음에 손은 원래는 건에서 출발하는데 건에서 비로 처음으로 양이 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손하절이 있잖아요. 손시 소양이 음생하니 음이 생기게 되니. 요 말 이해 되셨습니까? 되셨죠? 다시 넘겨보세요. 그 건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깨가 있어요. 손깨. 예. 네. 곤 옆에는 진깨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진을 설명할 때 진은 본래 곤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양이 생긴데 그거는 곤하고 처음으로 사귀어서 음양이 서로 사귀어서 양이 생겼다. 반면에 손은 건에서 맨 밑에 양 하나가 사라진 꼴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앞에 65쪽을 잠깐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은 건하고 진하고 건곤 진손을 가만히 위치를 한번 보세요. 건은 1이고 곤은 8이고 진과 손은 4, 5예요. 그죠? 그 한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은 사실은 이게 진과 손을 뒤 바꿀 수 있나요? 바뀌어지지요. 뒤집으면 반대가 되지요. 여기 이제 그 72쪽에 보시면 이거를 뒤집어버리면 손은 만약에 변유할 때 첫 번째 초유가 변유가 되면 양이 되고 나머지 두 개가 다 아니 이걸 완전 반대로 바꿔버리면 손의 반대 개는 진깨가 되죠. 네? 손은 맨 밑에가 음이고 위에 두 개가 양인 반면에 진은 맨 밑에가 양이고 위에 두 개가 음이기 때문에 음양이 서로 뒤바뀌는 꼴이 되잖아. 그 다음에 태하고 간하고도 뒤바뀌어지지요. 예. 그리고 건, 곤, 감, 이는 뒤집어도 물론 반대는 되지만 이 괴를 뒤집어서 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전괴, 부도전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 손하고 진은 손진, 태, 간은 도전괴예요. 뒤집으면 바뀌는 괴고 건과 곤과 감과 이는 부도전괴예요. 바뀌지 않는 괴예요. 그러니까 부도전괴는 어떻게 해서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동서남북 이렇게 정방향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도전괴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풀어보죠. 네. 그 다음 가보시죠. 태는 뭐죠? 태상절이잖아요. 네. 태는 양장야오. 태상절이니까 맨 위에만 끊어졌으니까 양이 두 개 생겼지요. 근데 그게 그 곤부터 출발해서 온 걸로 보면은 진하려니까 진에서 양이 하나 생겼다가 태 오면은 두 개가 생기는 거지요. 양이 성장하는 거지요. 예. 양이 성장하면서 음이 물로 가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여기 있는 대로 풀이한다면 태는 양장야오. 태는 양이 자라나는 것이고 간은 간상년이지요. 맨 위에만 양 하나 남아있지요. 밑에 두 개가 음효호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은 음장야라. 예. 간은 왜 음장야냐면 음이 두 개가 자라면서 가끔 물러나 없어지는 거예요. 고원에 와서는 아주 없어지잖아요. 네네. 양이. 그러니까 여기서 뭘 기억하시자면 진괴는 시교음이 음과 처음으로 사귀어서 양이 생기고 요걸 이해를 하십시오. 손이라는 손괴는 소양, 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음이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태는 양이 성장한 거고 간은 음이 성장한 거다. 됐죠?
그러면 진태는, 그러면 진과 태는 뭐냐면 제천지음이에요. 제천지음이라는 것은 그 진께부터 권께까지는 하늘에 주관하는, 초효가 전부 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 중에서도 이 두 개는 천지음에 해당되는 거고, 손과 간은 제지 양자라. 출발은 음으로 시작했지만 양께라 이거지. 그래서 손, 간은 그 땅에 있어서의 양에 해당된다. 고로 진태는, 진과 태는, 진은 진하련이고 태는 태상절이에요. 뒤바뀌어진 거잖아요. 그죠? 진과 태는 상음이 하양하고, 그게 됩니까? 진하련, 태상절, 그러니까 상위는 음, 밑에는 양. 손과 간은, 손은 손하절, 간은 간상년이에요. 그죠? 손은 음유가 하나인 거고 간은 음유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양이 하음 아니, 위는 양이고 아래는 음이 되네. 거기까지 되시죠? 천이 시생으로 원집으로, 하늘은 시생으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은 처음 생겨나는 자리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음상이 양하니, 음은 위쪽에 양은 아래. 시생이라는 것은 양이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세 개 생긴 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생기는 걸로 말하기 때문에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 교태지, 음과 양이 서로 교태, 사귀는 그런 모습이고. 진은, 땅은 이미 생긴 것으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까 천은 처음 생기는, 천은 시생으로 말을 하고 진은 기성으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상이 음하하니.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존비지 위하다. 높고 낮은 지위, 높고 낮은 자리를 말한 자리가 된다. 건고는 정상하지 위하고, 건께와 곤께는, 건과 곤은 상하의 자리를 정하고, 감이는 열 좌우지 문하니, 감과 이께는 좌측 우측의 문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 천지지 소합벽과, 천지가 닫히고 열리는 바와, 일월지 소출입과, 해와 달이 나가고 들어오는 바와, 춘하추동과, 거기서 춘하추동, 그리고 휘삭현망, 휘는 금음회, 삭은 초하루, 그죠? 현은 상현달 하현달 할 때, 상현달 하현달, 망은 보름. 되죠? 그 다음에 주야 장단과, 행도 영축. 행도는 도수가 행해지면서 영은 남고 축은 모자라고, 영축. 그것이 맞불유고 차이라. 여기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게 없더라. 이거지. 핵심은 천지, 건고는 자리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감과 이는 옆으로 출입문이 된다 이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보시죠. 넘겨가시기 전에 거기 잔주 주자왈 줄을 잠깐 보시죠. 주자왈 차조는 시설원도라. 이 조목은, 이 조목은 원도, 둥근 이 도를 설명한 거예요. 진여 곤접, 네? 진 옆에, 진은 곤 옆에 있잖아요. 진과 곤이 접하는 것은 시, 진, 시, 교, 음이 일양 생략. 이것이 바로 진이 처음으로 음과 사귀면서 하나의 양이 생기는 거고. 분명하시죠? 손여 건접하니, 손과 건이 접하니, 서로 이어져 있으니 시, 손, 시, 소양이 이름 생겨. 이것이 바로 손이라는 개가
비로소 양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음이 생기는 원리다. 이해 되셨죠? 넘겨보세요. 우왈 차 1절은 명 복희 팔괘야라 또 말하되 이 한 대목은 복희 팔괘를 밝힌 글이다. 팔괘 상착자는 팔괘가 서로 섞인다는 것은 명교 상착이 성 64야라. 그것은 그 서로 사귀어서 이렇게 괘가 막 엎치락뒤치락 놓이면서 64괘를 만드는 것을 팔괘 상착이라고 한다. 그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팔괘 상착이라는 것은 그 팔괘가 다시 그 위에 쌓이고 막 내려오고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64괘가 생기는 것을 팔괘 상착이라고 한다. 수왕자 수는 숫자가 간 것은 순하다, 순방향이다라고 한 수왕자 순이라는 것은 약 순천이 행이니 마치 하늘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같으니 신은 좌선냐니 이것은 좌측으로 도는 거야. 지난번에 한 선생님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여기 그 밑에까지 한 다음에요. 개 이생지 개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생지 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1, 2, 3, 3대 여기서부터 4, 3, 2, 1로 가는 거죠. 이미 벌써 생긴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5, 6, 7, 8은 5에서는 아직 6이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생지괘라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고로 운 수왕량 그래서 숫자가 간다라고 했고 지뢰자 역은 그 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역이다. 지뢰자 역이라는 말은 약 역천이 행이니 하늘을 반대로 해서 도는 것과 같으니 신은 우행냐니 이것은 우측으로 도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러니 개 미생지괘라 5, 6, 7, 8로 가는 거란 얘기죠. 고로 운 지뢰 아니 그래서 지뢰 미래를 안다라고 했으니 부역지수는 무릇 역의 숫자는 유역이 성이다. 아직 오지 않은 역을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는 거다. 차 1절은 직해 도의 아니 이 한 대목은 곧바로 그림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약 역지 사시지 위하라. 마치 미리 사계절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거다. 지금 봄이지만 아직 여름은 안 왔잖아요. 근데 지금 봄이지만 겨울에 어떻게 했지? 이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갈 때는 미리 이렇게 땡기는 거고 봄에서 겨울, 가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은 이미 지나온 거를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